안녕하십니까. 권하철 활잡입니다. 자, 오늘 가지고 나온 활은 엘리트사의 리추얼이라는 활이에요. 2018년용 활이고요. 그 전에 나왔던 옵션 6라는 제품의 마이너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. 마이너라고 하기 좀 그렇고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. 그 제품이 플래그십 제품 중에서도 꽤 비싼 편에 속했어요. 150만원대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은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. 120만원대 거의 비슷한 특성으로 나와버리는 활이죠. 뭐 간단하게 특성을 본다면은 엘리트사의 그 플래그십 제품들 그리고 그 이하의 제품들 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조금 더 좋게 작용할 수 있도록 메인테이닝이 좀 돼 있는 그런 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떤 점에서 다르냐, 일단 뭐 캠 자체는 3트랙으로 거의 비슷해요. 시스템 자체가 요거는 뭐 리추얼 캠이라고 해가지고 리추얼 전용으로 나온 캠이긴 한데 모양을 보신다면 아주 단순하고 비슷하죠. 자, 보시면은 3트랙이 아니고 2트랙이에요. 얘들은 트랙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두 개예요. 그냥 케이블이 벗겨지면서 걸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아주 단순해요. 자, 이런 활들은 우려점이 있어요.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활을 끝까지 당겼을 때 린이 생긴 경우에 린을 잡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. 그 보텍에서 나왔던 퓨얼이라는 활들 같은 경우에는 린이 한번 잡히면은 뭐 거의 수가 없이 별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. 왜 다르느냐, 캠 자체가 완전히 그 교환형으로 나오진 않았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모듈이 상당히 큽니다. 걸리는 트랙 자체가 완전히 2번 트랙 자체가 모듈에 다 몰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드로우 랭스마다 모듈의 각이 다 다릅니다. 활줄이 걸리는 각이 다 달라요. 그러다 보니까 각 랭스별로 린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다가 린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 에로 케이지서부터 이어지는 린 포켓 넓죠. 아주 넓어요. 넓기 때문에 딱 끝까지 활을 잡아당겼을 때 이 토크를 이렇게 비튼다고 해도 얘들이 쓰러질 틈이 별로 없어요. 자, 그런데다가 레드오프가 상당히 강한 활이에요. 이 활은 80% 이상의 레드오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활입니다. 거의 뭐 수치로 보니까 아까 73파운드 짜리였는데 레드오프 걸고 나서 보니까 13파운드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뭐 수치로 몇 퍼센트 되는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 하여튼 되게 낮아요. 그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약한 웨이트가 걸려있을 때는 힘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들이 낭창낭창 할 수 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이 활은 어떻게 해서 버텨주느냐, 바로 림스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. 얘들은 전통적으로 림스탑이에요. 그러니까 드로우를 끝까지 당겼을 때 이 림스탑이 쇠로 돼 있죠. 쇠로 된 림스탑이 쇠로 돼 있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, 하여튼 림에 달려있는 어떤 멈춤새 그런데 아주 타이트하게 딱 닿아버리죠. 얘들은 눌리지가 않아요. 끝까지 잡아 당긴다고 해도 아주 타이트하죠. 엄청나게 타이트합니다. 그런데다가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. 다른 것보다도 난 이게 그 얘들 같은 경우는 엘리트 환술 같은 경우는 밸런스의 활이라고 부르고 싶어요. 딱 잡아당겼을 때 이질감이 너무 없어요. 그냥 되게 편안하다는 얘기죠. 편안하고 또 센터샷에 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백업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토크가 어디 먹을 틈이 없습니다. 네, 70파운드 제품인데 73파운드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발신도 한번 들어볼게요. 거의 뭐 이건 영상으로 쓸 때는 분명 울림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근데 실제로 들으면 정말 우와 소리 납니다. 아주 조용해요. 아주 조용하고 활이 서 있는 모양새가 아주 좀 깔끔하죠. 그냥 화살만 나가고 활은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아요. 속도 한번 볼게요. 지금 그 원어님이 옆에서 앉아서 보고 계세요. 관객이 있는 상태로 출고기를 찍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인데 제품 자체는 73파운드에 28파운드 맞춰놨고요. 위아래다가 림세이버를 껴놨어요. 림세이버 껴놓으니까 정말 더 조용해지더라고요. 림세이버 없어도 조용해요. 스테빌라이더 없어도 조용해요. 근데 원어님께서 워낙에 풀셋업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. 아주 풀셋업 성애자예요. 자, 당겨서 싸우겠습니다. 아이고 에러 같은데? 제대로 못 쌌나 봐요.
요새 들어서 에러가 잘 뜨는 게 센서를 한번 닦아줘야 될 것 같아, 쟤들. 315.0 엄청 빠르죠? 화살이 물론 가벼워요. 330g대 아주 가벼운 화살이기 때문에 73파운드에서 거의 완전히 맥시멈으로 가벼운 화살 써놨기 때문에 빠르게 찍혀요. 315fps 나옵니다. 딱 뭐 수치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조금 이따 컴퓨터에다가 띄워놓고선 이거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속도인데 이 정도 나온다, IBO에 얼만큼 얘네가 어드버타이즈 한 거에 얼만큼 더 근접하느냐 이런 건 따져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,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120만원대 이제 플래그십 화이드를 고르는 기준들이 있잖아요. 그런 기준들을 보면 뭐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편의성도 있을 수 있고 브랜드의 가치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활의 특성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 활을 권해드리고 싶어요. 활의 특성, 얼마나 똑바로 날려주느냐, 얼마나 편안하게 버텨주느냐, 그리고 뭐 오랜 시간 그냥 방치를 한다거나, 제가 방치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쓰는 말이에요. 나가서 쏠 시간이 없습니다. 어쨌든 뭐 그래도 지금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쏴도, 몇 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쏴도 아주 변함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그런 말이에요. 왜냐? 단순합니다. 아니 단순해요. 단순하지만 상당히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. 추천드리고 싶은 활이에요. 자, 이상입니다.